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이 연결되었습니다.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내년 반도체 시장을 이끌어갈 온디바이스 관련된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HBM 등을 포함한 관련주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다음 넥스트 스텝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생성형 AI와 반도체 관련된 메모리 쪽의 성장이 예상되면서 HBM과 더불어서 2.5D 구조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와 SK는 경쟁에서 선두로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AI에 초점을 맞춘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AI 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트레이너 관련된 데이터 트레이닝 학습이 필요한데요. 이제는 추론형 AI로 넘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클라우드에서 모든 계산을 하는 것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이제 컴퓨팅 파워 일부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와 같은 로컬 디바이스로 담당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온 디바이스 AI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겠죠. 이를 위해서 거대 언어 모델이라는 대규모 언어 모델은 로컬에서 커버하기는 어렵지만 보안 방안을 찾으면서 로컬과 클라우드 양쪽에서 컴퓨팅 파워를 제공할 것으로 봅니다. PC와 스마트폰이 이제 경기와 코로나 때문에 수요가 부진했지만 교체 주기가 돌아오는 것도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향후 AI 지원 디바이스가 줄줄이 출시 예정에 있고 또한 삼성 등에서 로봇이나 자율주행차 등 AI 관련 연구나 개발도 대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됩니다. 공정 대역폭 확장에 대한 삼성전자의 공격적 투자와 달리 여러 가지 부분에서 철저한 제안과 나누어진 것으로 수혜를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AI 개발 자회사인 HBM이 일전에 사용했던 HBM3에서 업그레이드된 HBM3E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14나노에서 12나노 전환과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High-K 메탈 게이트라는 공정이 꼭 필요합니다. 이게 HKMG라는 이야기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HKMG 관련된 수혜는 DNF나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종목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HKMG 수혜받는 종목들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주셨고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HKMG 관련된 수혜주로서는 DNF와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이야기되고 있는데 최근에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반도체와 2차전지 관련된 쪽이 양쪽이 다 좋아 보인 모습이어서 레이크 머티리얼즈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반도체와 황화 리튬 사업 성장성이 특히 주목이 됩니다. 모든 사업 부분에서 고성장이 기대되지만 특히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이 두 개의 사업 부분인데요. 반도체 부분 매출액은 900억대 이상으로 전년비 40%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 메모리 업계의 가동률 정상화에 따른 전구체 사용률 증가 효과와 과거 대비 증가한 공정 관련된 공급 품목 수 그리고 삼성전자의 1A와 1B 공정 비중 확대에 따른 판가가 높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하이케이 전구체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한다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던 22년 수준 정도를 크게 뛰어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HKMG 관련된 수요주로서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다가 자회사 레이크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진행 중인 고체 전해질 핵심 원료 황화 리튬 사업도 구체화됩니다. 지난해 이미 증설 완료된 연 120톤 수준의 생산 라인이 이미 업계에서 가장 큰 수준이고요. 배터리 0.2기가와트시 정도를 대응할 수 있는 매우 작은 규모로 추정이 됩니다. 향후 전고체 배터리 시장 개화가 된다면 대규모 증설이 될 것인데 증설 라인은 이미 가동 시작했고 국내 다수의 배터리 업체들의 양산 샘플을 대응 중에 있습니다. 황화 리튬을 준비 중인 타 업체들이 파일럿 샘플 대응 단계에 머물러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가장 앞선 수준이고 지금은 이제 양극재 쪽에서 2차 전지 쪽은 오히려 양극재 쪽보다는 이제 전고체 쪽 중으로 아마 중심이 투자 중심을 옮겨갔기 때문에 아마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레이크 머티리얼즈 중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레이크 머티리얼즈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기대 이상으로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점 그리고 자회사를 통한 전해질 핵심 원료 사업이 구체화되고 있는 점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